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퍼 스위터에서 확장 기능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터를 실행하고 난 뒤에 이 확장 기능은 이 스탠드 쪽에 이 비앱 스토어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장 기능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기능 설치하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들은 예전에 유튜브에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한번 버퍼 스위터 활용 시리즈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볼 건 이제 사이트맵 인스트랙터라는 이 도구입니다. 뭔가 확장을 하는 거죠. 사이트맵을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맵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방문한 사이트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역할들을 이제 사이트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타겟 쪽에 이제 사이트맵, 이쪽에,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안하게, 그 다음 분석하기 편하게 보여주는 기능, 요것이 이제 인스트랙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 버전과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 모두 다 설치가 돼요.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설치 방법은 요거를 선택을 하고,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인스톨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사이트맵 인스트랙터라는 요 탭이 하나가 생깁니다. 우리가 버퍼 스위터 확장 기능은 이런 식으로 탭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요 타겟팅에서 오른쪽 선택했을 때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트맵 인스트랙터 옵션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리 저는 이 test.html 그 다음 volumeweb.com 이라는 사이트, 이거는 이제는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쪽 사이트로 몇 군데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바로 요 사이트죠. 예, 요 사이트인데 버퍼 스위터를 프록시를 잡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요 사이트가 이제 맵이 그려집니다. 요거는 앞에서 쭉 다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테스트 HTML 볼륨 외쪽에 몇 군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가 사이트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록시를 잡았을 때는 이렇게 프록시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트맵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돼요.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이것을 분석했을 때 요 정보들을 프록시로 잡고 난 뒤에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보면서 지난 것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리퀘스트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값, 우리가 요청한 거하고 응답값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들이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구조들을 좀 한 번에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사이트맵 인스트랙터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 hrf 링크드, 한번 드려, 요거는 html에서 우리가 링크드를 표현, 어떤 사이트로 링크를 보낼 때 사용하고 있는 html 태그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런으로, 예, 런으로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분석이 쭉 돼요.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관계된 거, 관계된 것은 이제 이러한 태그들, 샵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태그들을 보기 싫으면 얘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보시면 실질적인 링크 되어 있는 정보들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곳에서 링크가 되어 있는지, 요거는 보통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링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HTML 태그, 이 HTML 페이지 안에 이런 이미지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안에 요러한 것들의 HTML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 되어 있습니다. 요런 사이트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때는 보통 이제 encrypted, 뭐 이렇게 암호화 되지 않아서 트랜스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HTML 그 페이지가 HTTPS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어느 사이트로 링크가 되는가. 우리가 혹시나 진단을 하면서 이제 서브 도메인 같은 거. 예, 서브 도메인은 기타 도메인들 정보들 있는데, 요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를 혹시나 빼먹은 것들이 있는가, 거기로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들 어디가 링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된 그런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는
때는 우리가 여기 페이지에 이제 의심되는 도메인 정보들, URL 정보들이 이제 찍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스폰스카 코드 기준으로 우리가 상태 코드라고 했죠. HTTP 상태 코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200 코드, 현재는 정상적인 코드들만 제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0 코드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300이나 400 리덕션 같은 경우나 아니 없는 페이지, 그다음에 서버 오류 같은데 페이지를 접근하시면은 여기에 또 리스폰스 코드가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필요한 시에는 각각의 파일들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run must have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요 파일, 이 분석됐던 것들을 꼭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스코프 잡아 있는 거, 현재 타겟 쪽에 제가 스코프로 별도로 이렇게 하나 잡았거든요. 요것만 이제 분석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풀 사이트맵, 모든 방문했던 사이트맵으로 접근하고 싶, 분석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선택해서 이게 분석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맵 인스트랙터에 대해서 확장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